성령님이여 이것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참으로 새로운 turning point, 전환점이 있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왔던 대로 계속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새롭게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빚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인생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것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지, 상처, 잘못된 가르침. 그로 인하여 결과는 상한 마음, 그리고 거짓된 사고나 가치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잘못된 위로를 취하는 모습이 있다고 또 말씀드렸죠. 쾌락, 정력, 성취, 소유, 과시.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대학에 나왔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 좀 확실하게 여러분 내면에 정리되도록 기도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대학 나왔다는 사람 앞에 괜히 기죽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대리만족, 학벌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녀들에게 대리만족을 가지려고 아픔을 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인생을 왜곡시키는 것들은 세 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무지. 무지가 뭐 한다? 사람 잡습니다. 모르는 건 약이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우리 언제까지 배워야 합니까?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왜곡시키는 게 뭡니까? 상처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문제는 상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상처 뭐 받지 않은 거요? 치유받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입니다. 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가치관.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이 세 가지 왜곡시키는 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회복시키는 것들이 뭘까? 볼 때 이 세 가지를 반영해서 회복시키는 게 뭔가 세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들. 첫 번째가 무지 대신에, 그러면 무지가 사람을 잡으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누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식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인생을 왜곡시키는데 근본적으로 다 해결한다면 명문대 나오는 사람들은, 좋은 학벌이 있는 사람들은 삶에 왜곡시키는 그러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무리 명문대 나왔다 할지라도,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나머지 두 가지가 깊게 다뤄지지 않으면 그들의 삶 가운데 왜곡되는 요소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에 어려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해결의 끝이 아닙니다. 배우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움이 끝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좀 전에도 첫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열이 강한데, 교육열은 강하지만 나머지 요소들이 깊게 다뤄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요즘 청소년들 정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지금 내면이 정서가 너무 교육에 찌들려가지고 심지어 초등학생도, 여러분 중에 제가 조선일보를 봤는데 얼마 전에 어린이날 그 기사를 봤는데 보신 분 여기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린이날에는 아빠 놀게 좀 해주세요. 이런 일기장 쓴 게 있어요. 쉬게 좀 해주세요. 정서가 아주 아이들이 찌들어 있어요. 그럼 회복시키는 거 두 번째, 상처에 대해서는 뭐가 치유가 되느냐? 상처 치유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많은 경우 상처가 뭘 못 받았기 때문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치유가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추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인간이 돈이 그렇게 많아도, 심지어 학벌이 그렇게 좋아도 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없으면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사는지, 성경 말씀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습니다. 왜 인간이 돈이 그렇게 많아도 사랑하는 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불행하고, 왜 인간이 아무리 좁은 아파트 평수에서 정말 어렵게 사는 것 같더라도 가족 안에 사랑이 두텁게 있을 때 왜 그 사람은 어느 부유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거나 성경을 모르면 답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답변이 있죠.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인간이 돈과 명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불행하고 외로운가? 그 이유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시거든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이 내면에 갈급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과 명예보다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요즘 기름값이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미국도 기름값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뭐 더 비싸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어휴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이거 못 살겠다 그러면서 그 자가용에 물을 퍼부으시면 당연하게 그 차는 어떻게 됩니까? 고장납니다. 물이 그 엔진으로 들어가 버리면 진짜 심각하게 그 차는 고장납니다. 왜냐? 간단하죠. 차는 기름을 넣어서 굴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름이 비싸다 하면서 물을 집어넣으면 그 차는 고장납니다.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사랑을 추구하느냐고요? 간단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도록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돈이나 명예로 채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이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참 이 애정결핍 속에 허덕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 중에 애정결핍 속에 있는 분들은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사, 안수집사, 뭐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살아온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뭐 받으려고 안간 힘을 쓸까요?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누가 나 좀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이번에 영국 재직 훈련에 갔다 왔는데 누가 나 좀 알아주지 않을까? 거기 아주 급급해요. 애정결핍. 이거를 내적 추위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A형 상처라고 부릅니다. A형 상처. 알파벳 A입니다. A형. A형 상처는 혈액하고는 무관합니다. 네, A형 상처라는 그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영어로 absence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absence. absence라는 단어를 내적 추위의 그 의미를 번역하자면 결핍입니다. 결핍. absence. 사랑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은 결핍이 있을 때 직분을 맡은 분이라 할지라도 자꾸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자꾸만 뭔가 알려지기를 바라고, 지금 이제 이번에 집사님 되신 분들은 뭐가 또 목적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애정결핍 속에 아직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아니면은 이 직분을 감투의식으로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번에 집사 되신 분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안수집사가 돼야 되죠. 그래서 꼭 부를 때도 그냥 집사님 부르면 기분 나쁜 거예요. 아이 저 사람이 집사하고 안수집사하고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는 건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된 다음에 벌써 몇 년 뒤에 집사 된 다음에 몇 년 뒤에 내가 안수집사가 됐는데 나를 똑같이 집사라고 불러. 나는 김아무개 안수집사. 애정결핍, A형 상처가 있는 분들이 이게 특히 심해요. 못 받은 걸 받으려고 해요. 못 받은 걸 받으려고 해요. 근데 특히 언제 못 받은 걸 받으려고 하느냐? 어린 시절에 못 받은 걸 자꾸 받으려고 해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 그런 표현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내면에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우리가 성인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내면에는 어린아이 모습이 있다고. 특히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성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모습이 나는 거예요. 유치한 모습. 어느 분은 남편이 너무 어떨 때 유치한 행동을 한대. 그러면서 여자 집사님이 그래. 성교사님, 나는 정말 아들을 키우는 건지 남편하고 결혼한 건지 혼돈이 돼. 근데 그 남편 배경을 보니까 어렸을 때 엄마 사랑 못 받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는 부인한테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야 하면서 비비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비비는 스타일로 안 비빈다는 거예요. 무슨 애가 비비듯이 비비니까 이게 무드가 생기려고 하다가도 그냥 정남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핍, A상처. 상처의 두 가지, 두 번째가 또 있는데요. 이 사랑 못 받은 사람들 중에 두 번째 상처는 B형입니다. B형.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B형 상처도 혈액하고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B형이라는 상처는 영어 단어 어디서 나왔냐면 bad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bad, B-A-D. 그러니까 나쁜 일을 겪은 거예요. 나쁜 일. bad. 폭행당하고, 구타당하고, 폭언겪고, 배신당하고, 왕따당하고, 여자분들 중에는 성추행이나 성폭행도 당하고, 나쁜 일들을 겪은 상처를 B형 상처라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A형과 B형 상처, A형 absence, 결핍, B형 상처, bad, 나쁜 일들을 겪은 거, 정말 기억하기 싫은 일들을 겪은 거, 떠오르기 싫은 일들을 겪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뤄지지 않았을 때, 치유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상처를 통하여 인생을 보는 관점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뚤어진다는 거예요.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여자는 인생을 보는 관점이 어떤 식으로 비뚤어질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비뚤어질 수 있어요. 나는 이미 걸레가 됐다. 아니면 남자들을 향하여 남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제 걸레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왜곡된, 왜곡된 내면을 갖게 돼요. 그 상처를 통하여. 오늘날 제가 젊은 청년들, 자매들을 상담하다 보면 자기 부모님들이 너무나 싸우고 불행하게 사는 모습 보면서, 어렸을 때 봐왔던 그 부모님의 그 결혼 생활을 보면서 결혼관이, 시각이, 패러다임이, 사상이, 사고가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젊은 아이들 중에 꼭 굳이 결혼해야 되냐, 이런 사고까지 깔려있어요. 얼마나 결혼이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러면 거짓된 가치관과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가질 때 거기에 대해서 회복시키는 건 뭐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자유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면의 깊은 자유는 학벌로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면의 깊은 자유는 진리신 주님께서, 인격체신 주님께서, 그분이 우리 내면에 그분의 사상과 사고로 자리를 잡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인 그 주님, 진리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 진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상을, 사고를 갖고 있지 않고 인간 사회에서 살면서, 한국 사람으로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교적인 사상, 아니면 한국 사람으로 살면서 이 교육, 입시 제도 여기에 강한 명문대 이런 개념이 강한 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는 자기 자신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벌로 평하고 자기의 가치를 어떤 사회적인 직분, 위치로 평할 때 진리를 외면하면서 그런 식으로
내면에 깔려 있는 게 사회적인 위치나 학벌로 따질 때 그 사람은 깊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세 가지. 그러면 지식, 사랑, 진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이 세 가지인데 오늘 주어진 이 짧은 하루에 이 세 가지에 제가 다 초점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식이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회복의 열쇠는 못 된다고.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사랑과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과 진리로 충만한 사람은 지식이 좀 없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뿌리를 내린 사람은 뭐가 있느냐? 지식은 없는 것 같지만 학벌은 떨어지는 것 같지만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지자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가 있으신 거예요. 지혜가요. 그래서 어르신들 분들 중에 이 학벌은 별로 못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서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서 지혜가 아주 넘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학벌은 국민학교도 못 나오신 권사님인데 아주 지혜가 넘치시는 분이 계세요. 사랑과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사랑 쪽도 사실 너무 할 말이 많아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어느 정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진리.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을 초점으로 두면서. 자,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부정적인 도표 대신에 이번에는 좋은 순환을 보여드립니다. 무지, 상처, 거짓된 가치관, 그게 아니라 지식, 사랑, 진리가 우리 내면의 자리를 자꾸 깊게 뿌리를 내리면서 잡히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삶에 어떤 달라지는 모습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면에 맺게 됩니다. 표정이 그래서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즐기는 오락이 달라집니다. 왜? 내면에 변화가 있으니까. 그리고 삶에 분노, 짜증 이런 것보다는 평강 그리고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져요. 특히 뭘 보지 않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이 지식과 사랑, 진리 안에서 내면이 뿌리를 잡게 되면서 자유를 맛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뭘 보지 않게 되느냐? 니은으로 시작합니다. 눈, 치. 예, 누가 대답하셨네, 이쪽에서. 눈치를 별로 안 보고 살아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다른 사람하고 자꾸만 비교의식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족하면 자꾸 비교해요. 야, 누구는 이런데 나는 이렇고. 저 사람 봐. 벌써 손자, 손녀 다 봤는데 저렇게 날씬 빠꾸만 해. 난 이거 어쩌면 좋아. 숨만 크게 쉬어도 몸이 부는 것 같아. 그러면서 비교의식. 나도 쌍꺼풀 수술해야 되겠다. 뭐 대통령도 했는데 뭐. 뭐 그러면서 자꾸 외모도 비교하고 사회적인 위치를 비교하고 어머나 아무개 안수 집사는 진짜 저 대우받네. 이동훈 목사님이 아무개 안수 집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괜히 목사님 걸고 넘어지고. 어쨌든은 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내면이 이게 다뤄지지 않은 분은요 주일날 아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더럽고 치사하고 응? 아무개한테는 그렇게 인사 전하면서 왜 나한테 인사하는 거야? 교회가 여기뿐이야? 분당에 깔린 게 교회인데 괜히 혼자 씩씩거려. 혼자 상처받고 혼자 씩씩거리고. 여러분, 이 목사님이 같은 경우는 주일날은 굉장히 진짜 얼마나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눈이 마주친 것 같으면서도 딴 생각 하시면은 벌써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금방 인사가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거 경험해요. 근데 눈 마주쳤는데 인사 안 했다. 누구한테 인사 안 했다. 두고 보자. 나도 헌금 좀 많이 내보자.
내 이름 써가지고 내야 되겠구나. 무명으로 쓰니까 못 알아주는구나. 뭐 별. 성령의 열매 자유 안에서는요, 그런 쓸데없는 비교의식, 뭐 누가 나를 어떻게 보냐, 여기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직 독신이에요.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아직 못 갔습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47살입니다. 슈퍼 대빵 울트라 캣 노처녀입니다. 30대는 그래도 뭔가 선이 들어오는데, 아, 40을 넘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선이 들어왔어요. 어느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하고 몇몇 성도님들하고 거기서 같이 이렇게 다과를 마시면서 다과를 가지며 나누면서 얘기하다가 옆에 계신 어느 여자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교사님, 숙소 저기 전화번호 좀 알려 주세요. 제가 괜히 좀 상담하고 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 적어드렸어요. 제 숙소 전화번호를. 그래서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숙소에 도착해서 좀 있으니까 전화벨이 울려요. 따르릉. 어느 남자분 목소리예요. 환갑된 호레비 장로래. 그러면서 제 그 숙소 전화번호를 그 여자 성도님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여자 성도님도 교활하게 뭐 이러이러한 장로님이 계신데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러면서 전화번호를 달라는 게 아니라 뭐 자기 상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번호를 달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다짜고짜 성교사님 제가 환갑이지만 몸과 마음은 젊습니다. 아, 뭐 이러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뭐 지금 혼자 된 지 1년 반 됐습니다. 뭐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땅이 지금 몇 평이 있고 건물이 이러이런 게 두 개가 있고 뭐 이러시면서 계속 얘기하시고 그럴 때 뭐라고 답변합니까? 제가 그랬죠. 야, 그러세요 장로님. 아, 하나님께서 참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셨네요. 아, 네,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예의를 지키면서 대답해드리죠. 근데 막 저더러 한국 전화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계속 전화 통하면서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한국에서도 한 곳에 있지 않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장로님 복 많이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일 많이 하시겠네요. 그때 또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 저하고 삶을 같이 하시면 제가 선교사님 하는 모든 일 외에 100%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예, 아유, 그래도 뭐, 아무튼, 감사합니다만, 여하튼 저는 지금, 무슨 이런 말을 그냥, 이렇게 둘러대면서 그냥, 겨우겨우, 예,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끊었어요. 끊은 다음에, 주야! 어느 때까지니까! 아, 얼마나 그때 전 마음이 그냥, 천연장 언제까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그냥. 천연, 제가 어디 여러 명 달라 그랬습니까? 그냥. 한 명 달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주님? 환갑 호레비가 뭡니까 주님? 그냥 마음을 그냥 다 터놓는 거야 털어놔. 그거 움켜쥐고 있으면 오 그게 응어리가 되는 거야. 다 터놔 하나님. 주님 정말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주님 저 무남동녀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주님. 와 그러면서 다 털어. 저희 아버님이요. 아, 제가 그렇지 해외에서 사신다고요. 왜 다니시는 교회가 조그만 교회예요. 성도가 그저 한 40명 정도 될까? 근데 제가 한 2년 반 전인가 한번 찾아뵀었어요. 찾아뵀었는데 크리스마스 예배를 마친 다음에 목사님이 책갈피를 이렇게 성경 구절 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책갈피를 이제 만들어서 그걸 이제 무더기로 이 바구니에 담아놓고는 강대상 앞쪽에 놓으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예배 다 마친 다음에 자 여러분들 식구별로 다 나오셔서 그냥 제비 뽑듯이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주 식구별로 나왔는데 이제 저는 세 식구죠. 어머니 아버지 저하고 셋이 나가가지고 뭐 구절 보면서 뽑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그냥 뽑고 자리에 와서 보고 그러는 건데
세 가지 하나씩 뽑아서 왔어요. 자리에 딱 앉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뽑으신 구절을 보더니 흥분하시면서 어머니 무릎을 치는 거예요. 여보 이거 봐. 그리고 또 제 무릎을 치면서 크리스티 이거 봐라. 아버님이 뽑으신 구절은 무슨 구절이냐?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 구절이었어요. 내가 자식의 자식을 보리라. 이 구절을 뽑아오셔가지고는 흥분하시면서 저한테 이거 보라 그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크리스티 소망 있어. 이러시면 이게 벌써 2년 반 전이야 얘기예요. 그 이후로 소개받은 건 모래비 장로. 네, 근데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슈퍼 대빵 울트라 캡 노처녀지만 제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자리 잡으니까 자유롭습니다. 저는 결혼 못한 거에 대한 수치심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한국에 보니까 이 결혼 못한 자매들 만나면 굉장히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최근에도 그런 자매 만났어요. 어쩌자고 하나님이 아직도 보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막 뭐야, 막 열별이 났어, 열불이 났어. 어떤 자매들 막 찬양을 해요. 보내주소서 시집 보내주. 네, 여러분 왜 여기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또 아까 목사님께서 뭐 독신 걸 얘기하셨는데 제가 독신의 은사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아이, 설 교사님 독신의 은사 받은 거 아니에요. 아, 강의하실 때 너무 행복해 보여요. 남자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저 잘 보십시오. 저는 독신의 은사 안 받았습니다. 독신의 은사를 확실하게 받으신 분은 제가 어떤 자매하고 얘기 들었는데 남자를 봐도 가슴이 이 설레이질 않는데요. 이야, 제가 그 얘기 듣고 놀랐어요. 저는 노총각 보면 아직도 드금만 6금만, 8금만 하거든요. 예.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아직 갖지 못했더라도, 기도해왔던 것들을 응답받지 못했더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폭풍이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진리로 가득 차있으면,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내면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제 얼굴을 잘 보십시오. 시집 못 가서 환장한 노처녀 얼굴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맛보면서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오늘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몇 번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것도 어처구니 없이 죽을 뻔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른 나라에 가서 강의 마치고 호텔에 숙소에 있는데 목욕탕에서 완전히 뒤로 자빠졌어요. 물기가 있어가지고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전신마비가 된 줄 알았어. 아무 감각이 없어. 뭐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요. 꽉 뒤로 부자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와, 전신마비가 된 게 아닐까. 뭐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꼼짝을 못하겠어.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않아지고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감각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발가락도 안 움직이고 손가락 아무것도 못 움직여요. 그런 상황에서 이 목욕탕 바닥이 이렇게 뒤로 와 넘어져가지고 누워있는데 한 15분 지났을까요? 조금씩 손끝에서부터 감각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손가락 끝 움직이기 시작하고 발가락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좀 더 시간 다음에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또 한 번은 대구지리 먹다가 대구 이 살 덩어리 하나가 탁 기도에 막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음식 먹다가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매년 몇백 명 됩니다. 밥 먹다가 죽는 사람이 매년 세계적으로 따지면 아마 몇천 명도 될 겁니다. 먹다가 걸리는 거거든요, 기도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무식하게 이래서 무지가 사람 잡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국에서 점심을 먹다가 그렇게 됐는데 대구지를 먹다가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뭘 먹다가 목에 걸리면 뭐 합니까? 일반적으로 등을 쳐요. 등을 두드려요. 그게 사람 죽이는 거 아세요, 여러분? 왜 그게 사람을 죽이냐? 뭐가 막혔는데 기도에 음식물이 막힌데 등을 두드리시면 그 음식물 막힌 게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 진짜 숨 막혀 죽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와가지고 뒤에서 하든 아니면 앞에서 하든 바로 요 갈비뼈 요 밑에 요 부분에 꽉 눌러줘야 돼요. 꽉. 그러면은 꽉 눌러주면 이 위에 있는 공기 같은 게 나오면서 기도에 막혔던 음식이 톡 튀어나와요. 근데 같이 먹는 식사하는 분이 세 분이나 계셨는데 옆에 있는 분은 등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분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근데 이게 막히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경험해 보신 많이 아시죠? 말을 못하잖아요. 숨 막힙니다. 근데 등 두드리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을 못 하고. 그랬더니 알아듣고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점차 숨이 막히면서 제가 고개가 뒤로 제껴지면서 눈알이 뒤집어지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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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어느 누구도 여기 치지도 않았는데 등 두드리던 사람은 손대지 않고 어느 한 시점에 하얀 살코기 조그만 게 톡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숨 쉬었어요. 대구지리 먹다가도 죽을 수 있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그 이후로도 대구지리 제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두려움에 눌려서 살지 않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는 대구지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거 감사하십니까? 오늘 살아있는 거. 왜냐하면 어제 죽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세계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깊은 뿌리를 내리면 자유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진짜 이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빛과 소금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 빛과 소금의 모습이 나옵니다. 빛과 소금이 이론이 아니에요. 정말 삶에 빛이 나요. 저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려고 하다가 이혼 안 했고 저 한 사람이라는 삶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하고 마약하고 성적인 문란함 속에 있다가 돌이켰고 저라는 한 사람 인생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가게 됐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죠. 코스타에 가면은 이 대학원생들 석사 박사학위 공부하다가 홍기를 놓친 학생들을 저 얼굴만 봐도 은혜를 받는 됩니다. 자기네들은 그저 나이가 뭐 스물아홉, 서른, 뭐 서른하나 이래가지고 뭐 노처녀 노총각이라 그러면서 막 울적했는데 아이고 마흔이 넘은 대빵 노처녀가 와가지고 신나게 하니까 그저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 사회의 어두운 부분에 빛의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썩어져가는 이 사회에 소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도 숫자는 이렇게 많고 교회도 이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어두워지는 이 사회, 썩어가는 이 사회,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교회 다니는 성도 숫자에 비해 너무 작은 게 안타깝고 어설픈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문제는 내면입니다. 내면. 내면. 그러면 이 도표를 마치자면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느냐. 평강 누리고 뭐 여기에 나열하자면 많이 있죠. 근데 그냥 몇 가지만 도표 쓰다 보니까 평강이 있고 안정감이 있어요. 불안함, 비교의식 없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떳떳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 세상에 받는 환난이나 고통은 잠시라는 거
확신이 있어요.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 중에 하나는 영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보다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초점이 너무나 많은 비중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삶을 사느냐, 여기에 너무나 많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삶의 초점으로 끝나지 않고, 이거는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뭐 같은 인생이다? 안개처럼 있었다가 없어지는 이슬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 이 평강, 안정감, 그리고 영원에 대한 이런 초점과 소망이 더 생기게 되면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합니다. 왜?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고속도로나 어디 다른 지방으로 여행하시다가 휴게실 들릴 때 있죠. 화장실 들리실 때 있죠. 여러분 중에 혹시 그 휴게실 화장실에 들렀을 때 그 화장실 내 상황을 보면서, 야, 여기는 왜 좀 좋은 오디오가 없냐? 야, 여기 왜 좀 좋은 테레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냐? 왜 여기는 이태리 가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냐? 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 휴게실 화장실은 이태리 가구나 좋은 오디오가 필요 없어요. 왜?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서 지금 최대한으로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초점이 영혼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 못 먹고 좀 못 누리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여기 영원히 머물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멘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 여기서 자식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시집잡고 잘 가야 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야 되는 거기에 대한 초점. No.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떤 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 긍정적인 사고,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사고. 나는 예뻐. 나는 소망 있어. 나는 장래가 있어.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을 최면하듯이, 최면술 걸듯이, 세뇌교육 시키듯이, 나는 예뻐, 나는 잘생겼어.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말을 되풀이하면 그 사고가 자리 잡힌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진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하고 차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긍정적인 사고는 대상이 하나님도 안 계십니다. 감사할 대상도 없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할 대상도 없습니다. 어느 한 분하고 얘기하다가 등산을 좋아한대요. 자기는 산이 그렇게 좋대요. 산이 가을이 단풍 들면 그렇게 아름답고 봄에는 뭐 개나리 벚꽃 진달래꽃 너무 좋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좋으세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 좋은 산을 보면서,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계십니다. 그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산 보고 좋다는 거하고 이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진리하고 긍정적인 사고는 어떻게 다르냐고요? 대상이 있으세요. 진리신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하고 긍정적인 사고에서 갖는 것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냥 긍정적인 사고만 갖고 계시는 분 여기 혹시 계시다면 더 한 차원 올라가셔야 합니다. 진리신 주님께 가셔야 합니다. 진리신 주님께서 긍정적인 사고가 줄 수 없는 자유를
주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진리신 주님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신 분이시고 진리신 주님만이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빙산의 일각의 사진입니다. 진짜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니지만요. 사람의 행동과 내면을 이 빙산으로 비교하자면 이렇습니다. 행동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진짜 우러나오는 행동은 빙산의 일각은 작은 부분인 것처럼 그 내면에 큰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그 밑에는 더 큰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내면에 더 큰 덩어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감정, 생각, 사고, 신념, 시각, 가치관, 사상, 이념, 패러다임. 다양한 용어들을 적어봤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마다 와닿는 단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한두 단어가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단어를 이렇게 나열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뭘 나눌 수 있느냐? 행동이 진짜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감정이 맨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정은 사고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동도 사실은 내면의 사고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제 감정은 또 내면 속에 어떤 사람은 그 표출을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줄 밑에 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정은 뭐의 열매입니까? 사고의 열매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느껴질 땐 그것이 긍정적인 감정이건 부정적인 감정이건 꼭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러죠. 아, 나 왠지 모르게 기분 나빠. 이래요. 천만에요. 기분 나쁜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떤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통하여 왜곡된 사고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용서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이기. 그래서 이 상처받은 상황에 대해 좋은 면을 얘기할게요. 어느 자매는 대머리 남자가 그렇게 좋대요. 대머리 아저씨만 보면 속이 후련하고 왠지 가슴이 따뜻하고 왠지 가까이 가고 싶고 푸근한 감정이 든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대머리 아저씨를 보면 느낌이 좋대요. 왜 그럴까요? 이 자매의 배경에는 삼촌이 대머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삼촌이 너무나 자상하고 자기한테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의 내면에는 대머리 남자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머리 총각을 선봤는데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글로 적힌 거 봤는데 어느 신혼부부였어요. 신혼 첫날 밤 남자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섹시가 그래요. 자기야 왜 그래? 뭐 혹시 나한테 이제서야 고백 못하는 게 못한 게 있어? 아, 우리 뭐 결혼했는데 자기야 뭐 그게 큰 문제가 돼? 왜 이렇게 안절부절해? 얘기해봐 자기야. 근데 단 한 가지만 빼놓고 얘기해. 설마 가발 쓴 건 아니지? 네. 네, 대머리 삼촌, 좋은 삼촌을 뒀던 이 자매는 대머리 아저씨가 남자가 푸근한 느낌을 준대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자매는 대머리 아저씨한테 성폭행당했습니다. 강간당했습니다. 머리 벗겨진 남자만 보면 두렵습니다. 머리 벗겨진 남자만 부딪히면 길가에서 보더라도 그 사람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매는 대머리 남자는 다 악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들으시죠? 얼마나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는 사고를 영향 끼칠 수 있는지.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진리가 아닌 것, 잘못된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걸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 내면에 어떤 거짓된 메시지가 있는 줄조차 몰라요. 제가 첫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진리가 아닌 걸 마치 진리인 듯 붙잡고 계시면서 살아오시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 그 여러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사고, 사상, 이념, 패러다임, 그것이 거짓된 것이냐 발견할 수 있는 것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방법을 아시면, 여러분이 이 방법을 아시면 정말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제가 이거를 배우고부터, 제 삶에 이거를 적용하고 나서부터 제 내면의 변화가 전에 이거를 몰랐을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상담하면서 이걸 적용하니까 놀라운 깊은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용서했는데도 치유가 안 됐던 성도님들이 이걸 가지고 상담을 해드리니까 잘못된 그 거짓 메시지가 뿌리 뽑히니까요. 용서로 끝나지 않았던 아픔이 사상과 사고, 패러다임이 달라지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거짓 메시지를 추적하는가?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좋은 행동이 있었을 때 여러분이 돌이켜보면서 내가 그때 왜 이렇게 과잉 반응했을까? 내가 그때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그러니까 부적절한 과잉 반응, 감정적으로나 행동으로 있었을 때 우리는 추적해야 합니다. 첫째 추적하는 질문은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왜? 감정이란 뭐의 열매입니까? 예, 대답해 주시겠어요? 감정은 뭐의 열매입니까? 사고의 열매거든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거든요. 근데 부적절하게 과잉 반응하면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반대로 부적절하게 과잉 반응하면서 감정이 침체되거나 할 때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부적절한 반응이 있을 때는, 과잉 반응이 특히 있을 때는 안 좋은 사고가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적절한 반응이 있을 때마다 추적하면 그 부적절한 반응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내면에 깔려있는 잘못된 사고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축복의 기회로 뒤집어집니다. 들으십니까 여러분? 욱 하고 성질 부렸던 그 상황, 많은 분들이 그 상황을 가지고 파고들고 그 내면에 깔려있는 잘못된 사고를 발견하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그 부적절한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반복되죠. 반복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반복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녀가지고 직분은 자꾸 위로 올라가요. 근데 사생활의 모습, 특히 반복되는 안 좋은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오, 아무아무개 장로님, 아무아무개 안수 집사님, 야, 교회에서는 저렇게 오 거룩하셨던 분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별 상을 못 받는 모습. 왜? 사생활이 별로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가? 첫째 질문은 왜 내가 그랬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무슨 이유로 내가 이런 화를 냈는가? 왜?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는가? 왜? 내가 왜 아무개 안수 집사가 된 것을 이렇게 속이 뒤틀리는가? 왜? 파고들어야 돼요. 두 번째, 이러한 감정이 전에 어디서 또 있었는가? 어디서 이게 출발됐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적절한 반응이 있을 때 그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많은 경우 추적해보면 배경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반응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어디서 또 그랬는가? 내가 어디서 이런 부적절한 반응이 또 있었는가?
이런 감정이 어디서 또 있었는가? 또 다르게 질문하자면 언제 이런 감정을 또 느꼈는가? 중3 때? 고1 때? 언제였는가? 추적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보면 저도 한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저의 안 좋은 모습에 관하여 추적하고 질문하고 파헤치질 않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삶의 안 좋은 그런 모습들, 안 좋은 과잉 반응이 어떻게 됐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됐어요. 근데 반복했을 때 저는 뭐 했느냐?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뭐 했느냐? 회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우 제가 또 이렇게 신경질 냈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회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회개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왜냐고요? 뿌리가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는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용서도 끝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사울왕을 보십시오. 구약의 사울왕을 보시면 다윗을 쥐잡듯이 쫓아다닙니다. 벼룩 잡듯이 쫓아다닙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혼자 죽이러 쫓아다니지 않았죠. 군사 몇천 명을 거느리면서 쫓아다녔습니까? 몇천 명? 네, 힌트 다 드립니다. 3천 명! 3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면서 다윗을 쥐잡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랬을 때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는 몇 번 있었습니까? 네, 두 번이요. 근데 다윗이 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한 번은 뭐합니까? 사울이 잠들어 있었어요. 옆에 장군하고 잠이 들었었어요. 그때 다윗이 살금살금 내려가서 사울왕 옆에 있는 물동이와 창을 거둡니다. 그랬을 때 옆에 있는 병사 그럽니다. 당신이 못하겠으면 내가 하겠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기회입니다. 내가 한 번에 죽이겠소. 막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병사한테. 아, 고맙다. 그래 대신해줘라. 그러지 않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서 물동이와 창을 갖고 올라가요.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는 소리를 질러요. 다 깼어요. 그랬을 때 사울의 반응이 뭐예요? 어, 내 아들 다윗이냐? 어, 너는 나보다 낫구나. 그러면서 울어요. 그리고는 안 하겠다 그래요. 울고 안 하겠다 그러면 또 뭐해요? 또 잡으러 와요. 여러분 어떤 악습관, 여러분 삶에 어떤 악습관이 있어서 울며 불며 회개하는데 끊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까? 뿌리가 뽑히면 끊어집니다. 뿌리가 뽑히면 끊어집니다. 회개하고 운다고 끊어지지 않는 죄들, 회개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반복되는 안 좋은 과잉 반응의 모습들, 뿌리가 뽑히면 끊어집니다. 그 뿌리가 뭐냐고요? 지금 말씀드립니다. 거짓 메시지. 좀 전에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건 거짓된 사고, 거짓된 가치관. 자, 아주 중요한 질문, 이게 네 번째 질문입니다. 거짓 메시지를 추적하는 질문. 왜? 내가 왜 이런 반응이 있는가? 내가 어디서 이걸 하게 됐는가? 언제 또 이런 감정을 느꼈는가? 이런 과잉 반응의 감정을 언제 또 느꼈는가? 추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과잉 반응과 감정을 가졌을 때 추적하면서 그것이 중3 때건 뭐 초등학교 2학년 때건 추적하셨을 때 중요한 질문은 뭐냐?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왜냐면은 그 안 좋은 경험을 겪었을 때 과잉 반응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 때가 어떤 확률이 높냐? 그 생각이 바로 뭐가 될 확률입니까? 거짓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머리 남자한테 성폭행 당한 자매는 대머리 남자는 다 나쁜 사람이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깔려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느 청년 같은 경우는 아버지 친구들의 자녀들은 명문대 들어갔는데 자기는 그러지 못했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추적하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언제냐고 제가 상담해서 추적했더니 중1 때라는 거예요. 중1 때. 중1 때부터 공부 조금만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 팍 아버지가 구박하고 때리고 언어 폭행. 그러면서 자기 내면에 인간 대접 받으려면
공부 잘해야 되는구나. 그게 깔려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 밑에 파고드니까 이런 사고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사람다운 사람이다. 이게 깔려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정을 받아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사람다운 사람이다. 이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너무나 표면적으로만 스쳐가는 분들이 많아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백성, 족속이요. 이게 그냥 이론으로 넘어가 버려요. 내면의 자리를 잘잊지 못해요. 왕같은 제사장,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위치인데, 이게 진리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인데, 무슨 명문대 못 나왔다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날개 꺾인 새처럼 기죽어서 사는 청년들. 왜? 거짓 메시지를 통하여 갖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그러면 우리가 거짓 메시지를 발견했을 때 중요한 질문은 주님의 진리는 무엇인가?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자, 이걸 어떻게 발견하는지 제가 도표를 이제 여러분과 보여드리면서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발견해야 되는지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합니다. 첫째는 상황입니다. 상황. 제가 겪은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 한 1년 전에 제가 겪었던 겁니다. 그 전에도 이걸 겪었는데 아무튼 올해 10년 넘게 전에 제가 겪었던 상황입니다. 무슨 상황이냐? 국제전화 통화 중에 상대방이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 길게 통화하게 됐던 상황입니다. 지금은 국제전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저렴하고 싸지만 오래전에는 1분에 미국 같은 경우는 통화할 때 1분에 1,000원쯤 했습니다. 비쌌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특히 누구하고 통화하다가 상대방이 말을 못 알아들을 때 화를 냈느냐, 신경질을 냈느냐, 저희 아버님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신경질을 가장 쉽게 낼 수 있는 대상이에요.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주소 같은 거 말씀드리는데 뭐 서울시 뭐 은평구 17 다시 이러면서 이제 주소를 말씀드리는데 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17 다시 뭐라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또 말씀드리죠. 472번 470 뭐 이래. 그래서 통화가 길어져. 그러면 제가 이래요. 말투가 아주 그냥 아빠 잘 들으세요. 자, 17 다시 그리고 몇 번이에요? 글쎄 472번이라고요. 아이 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벌써 10여 년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부모님 앞에 본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던 사람인데요. 저희 부모님은 그 당시에 제대로 신앙 자리 잡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전화 끊고 나면 제가 뭐합니까? 뭐합니까? 후회해요. 하, 내가 왜 이럴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한테 이런 말, 이런 내가 왜 이렇게 예의를 안 지킬까? 그래서 회개 기도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또 짜증을 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러지 않을게요. 그러다가 또 통화하면 또 짜증이에요. 도표를 보여드리죠. 다음 여러분이 보실 거는 추적하실 때 감정이에요. 그때 감정. 저 같은 경우는 답답함, 신경질.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뭐냐? 행동이에요. 예의가 없었고 짜증을 내. 상황, 감정, 행동. 추적할 때 이 순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중요한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왜? 사실 제가 여기 왜만 썼지만 어디서, 언제, 그 상황에서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는가 추적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또 왜라는 질문만 하다 보면 또 발견하게 될 때도 있어요. 제가 한동안 이게 반복됐습니다. 한동안 이게 반복됐어요.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신경질 내고 제가 한동안 이 악순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추적하게 됐어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내 내면에 뭐가 깔려있길래 이럴까? 이랬을 때 오래전에 제가 이걸 했을 때 이걸 발견했어요. 잘못된 사고죠. 보실 수 있으십니까?
제전화가 얼마나 비싼데 못 알아듣고 난리야. 이런 태도가 깔려있었어. 즉 제 사고에는 뭐가 뭐보다 중요했습니까? 예의 지키는 것보다, 아버지한테 예를 지키는 것보다 뭐가 중요했습니까? 돈이 중요했어요. 저는 이때 이 사고를 제 내면에 있는 걸 발견하면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왜? 저는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열방대학에서는 월급이 없습니다. 저는 열방대학 선교사입니다. 월급이 땡전 한 푼 없는 열방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저는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한 사람이라고 저는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내면에 이런 게 깔려있더라고요. 국제전화가 통화가 길어질 때 이게 얼마나 비싼데 하면서 짜증을 낸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재정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 내면에는 이게 깔려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했냐고요? 이걸 이제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버리냐고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국제전화가 비싸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예의를 지키는 것보다 돈을 더 중요시했던 이 사고, 예수 이름으로 버립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진리를 취하시는 버린 다음에, 성경적으로 따지자면 옛사람을 벗은 다음에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로운 사고는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을 존중이 대하는 것이 돈보다 중요하다. 이 사고를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자부심, 자유하다고 자부심을 가졌는데도 제 내면에 이게 깔려있는 거예요. 이걸 취했어요. 믿음으로. 주님! 이걸 예수 이름으로 취합니다. 사람을 존중이 대하는 것이 돈보다 중요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취합니다. 자, 그러면은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졌을 때 제 감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 달라요? 감정은 뭐의 열매이기 때문에? 사고의 열매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제 감정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약간은 답답했어요. 근데 별로 기분이 상하지 않았어요. 행동이 또 어떻게 달라져요? 차근차근하게 말한다. 저와 저희 아버님의 관계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님께 제가 제일 짜증을 많이 냅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저희 아버님이 절 짜증나게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계속 전화해가지고 전화할 때마다 그래요. 좋은 소식 없냐? 이틀 전에 전화하셔가지고도 좋은 소식 없냐 그래가지고 없다 그랬는데 또 전화하셔가지고 좋은 소식 없냐 그러시. 아 그럴 땐 짜증이. 특히 언제 짜증나냐면 막 어떻게 서둘러서 교회 가가지고 이제 한 10분 후면은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라고 이래야 되는데 뚜르릉 제 전화벨이 울리면서 아빠 나 크리스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좋은 소식 없냐 그래. 그럼 제가 그러죠. 아빠 나 이제 10분 있으면 설교하러 올라가야 돼요. 아 자꾸만 이렇게 전화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짜증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하든지 끊었죠. 그러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겠는 거예요. 괴로워서. 그래가지고 10분 아직 남았으니까 화장실이나 어디 구석에 가서 다시 아빠한테 전화해요. 아버지가 받아요. 웬일이냐? 아, 아빠 내가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설교를 못하겠잖아요. 아무튼 미안해요. 내가 이제 짜증 안 부리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웃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크리스티, 네가 누구한테 짜증내겠냐? 네가 남편이 있냐? 네가 자식이 있냐? 네가 누구한테 짜증 부리겠냐? 아빠는 크리스티가 짜증 부리는 거 다 받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있어. 괜찮아. 그러면서 얘기죠. 달라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후 시간에 이걸 좀 더 듣고 추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상황, 감정, 행동,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 왜? 왜? 그러면서 거짓된 사고입니다. 네. 네.